사랑해.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. 들어왔다. 안녕. 안녕. 오랜만에 보이스 온리가 아닌 맞아. 얼굴이 나오는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스케줄 하고 왔거든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. 샤샤샥 진행이 잘 돼가지고 오늘 촬영 되게 뭔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숙소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쯔이도 마침 브이앱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딱 켰지용. 내 배에서 소화되는 소리야? 아니야, 전혀 안 먹었어. 아 진짜? 배 소리가 나. 배고파? 조금. 뭐 먹을래? 나 과자 있는데. 그래? 이따가. 이따가? 어. 오케이. 아 배 소리 또 날 것 같아. 괜찮아. 만약에 소리 날 것 같으면 소리 질러. 원수 이해해 주세요. 그르그르. 우와. 소리 참 커. 원수 너 들렸나? 근데 배 소리 나는 거 나 오랜만인 거 같아. 진짜. 그래? 나 내 자신 배고프게 하진 않거든. 잘. 평소에. 근데 오랜만에 내 배 소리 듣네. 난 이거. 오케이. 나연 언니도 브이앱 하고 있다는데? 엥? 이중 브이앱이 돼? 진짜? 언니는 혼자 밖에서 밥 먹을 수 있어? 나? 응. 다 오픈하고? 아니면 좀 다 가리고? 응, 가리고. 가리고? 먹을 수 있어. 아 진짜? 응. 딱 밥만 먹고 딱 나오면 괜찮은데. 괜찮아. 약간 카페는 혼자 못 있을 것 같고 밥은 혼자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. 요즘은 식당 가도 혼밥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문 보고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된 데도 많아서. 맞아. 근데 어제 스텝 언니랑 제가 어제 들었어? 들었지? 제가 어제 혼자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. 받고 이제 숙소 걸어오는 길에 갑자기 저희 헤어 해주시는 언니 스텝 언니 만난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그 언니도 집이 저희 숙소 근처여서 같이 걸어왔는데 그래서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얘기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저도 뭐 혼자 밥을 잘 먹는데 근데 밖에서 왜 이렇게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1인 테이블이나 그런 좌석 그런 거 그런 데 있잖아.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말고는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사람 아무도 없으면은 아니야.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나아. 왜냐면 사람 없으면 너무 혼자 덩그러니 그런가? 그 가게 주인님이 너무 나한테만 그리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분식점은 괜찮을 것 같아. 분식점? 그렇지 않아? 뷔페에서 혼자 먹는 게 레전드. 갑자기 생각이 났다. 내가 연습생 때 지하철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잖아. 근데 지하철에 그럼 6천원, 5천원, 6천원 정도 그런 뷔페가 있어. 지하철역에. 그래서 내가 그런 데 혼자 가서 먹은 아 진짜? 기억이 있어요. 연습생 때? 쯔위와 다현 안녕 둘 다 사랑해. 사랑해.
마무리가 왜 이래? Please marry me. 고민해볼게요. 일라 코코 옳지. 앉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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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옳지. 이지? 앉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해? 버터? 응. 그래서 가봐. 쯔이 멜프 스포. 멜프? 응. 스포 많이 했는데. 뭐라고 스포했어? 하면서 나도 신났다. 모모언니 멜로디 프로젝트 봤어요? 아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너무 멋있어. 윙크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같은 척 했다. 이쪽 할 수 있어? 응. 하나 둘 셋.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? 아 나도 그거 봤는데 댓글. 하나 둘 셋. 와. 나 이거 못해. 근데 진짜 요즘 내가 먹고 싶은 것들. 언니도 배설이냐? 언니도 배고파해. 나만 아니었어. 우리 다 밥 안 먹었어요. 아, 나 먹었는데. 아, 그래? 왜 그래? 어떡해. 물 드실래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쯔이는 냉미녀예요, 온미녀예요? 무슨 말인지 알아? 나는 차가운 아니면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어때? 너? 아 이게 말을 안 할 때? 그냥 얼굴만 보고? 나도 모르겠어. 아니면 평소에 쯔이 모습이 온미녀라는 거에 냉미녀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딱 쯔이만 봤을 때? 평소 모습은 약간 정수? 정수 미녀라고 해야 돼? 정수.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그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기 전에 내가 말 더 없었어. 그래서 말 안 할 때 아니면 웃지 않을 때 되게 차갑게 느껴졌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되게 좀 거리감 있다고 하더라고요, 주변 사람들이. 다현 언니는 온. 온? 애매한 것. 정수민인가 봐. 우리 진짜 딱 한 시간 되면은 딱 빠이 할까? 좋아. 이번 한 주도 원스 힘내고 잘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30초 남았는데 인사 곧 드릴게요. 우리 곧 만나요. 안녕. 지금까지 봐줘서 고마워요. 언스도 고마워요. 잘 자요. 쉽고 좋은 꿈 꿔요. 굿나잇. 안녕.